있는데 네. 다행히도 거북이 때문에 살긴 했지만 네. 우리가 진짜 바다에 빠졌을 때 그럴 때 그냥 딱 살아남을 우리가 좀 알기 쉬운 방법이 네. 그러니까 저분 같은 경우에 거북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사실 이 몸에 힘을 빼고 가만히 누워서 기다렸던 게 아마 가장 큰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거는 저희가 입새뜨기라고 합니다. 입새뜨기. 네, 저희 소방에서도 생존 수영법을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요. 요즘 실제로, 많이 보잖아요. 네, 얼마 전에도 이제 중학생이 노성 파도에 그렇죠. 30분 정도 네, 바다에 이렇게 표류를 하다가 해경에 구조가 되던 그런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친구도 입새 뛰기를 했 그렇죠. 네. 하늘 보고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었잖아요. 와,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렇죠. 침착하다 그 친구도. 이렇게. 근데 그 친구는 진짜 포기도 아니고 살고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똑똑한 거지. 네. 순간은. 너무 기특하죠.